예, 어,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어, 살아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도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어,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제 모든 불신앙과 이 어둠이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 봄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 주일에 강단을 통해서 믿음대로 됩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그대로 행하는 지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두 말씀을 합치면 어, 오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 그대로 행애라 두 개를 합치면 오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 몇주 전에 기도하면서 인도 받았는데 어 제가 강단의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성령은 한 분이시고 이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구나. 정말 뭐 제가 소름이 돋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밤에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 강단의 설론에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바로 사람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 웃으면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 오늘 어, 현장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어, 원숭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아, 잘 감사하고요. 아, 그래서 이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믿음 회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열두 가지 모든 전략을 다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의 숨은 문제도 다 해결해 수,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이름 앞에 사단과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 이제는 이 믿음의 플랫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플랫폼 위에 있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불평, 불만, 인본 쓰지 않고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와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교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감소한다, 전도가 안 된다, 헌금이 준다. 이 기독교 신문 보면 다 그래요. 온갖 부정적인 시각들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말에 여러분은 동감을 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이러스 앞에 무력하단 말입니까? 이 복음이 바이러스에 막힌단 말입니까? 그럼 성경은 다 거짓말이죠. 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제 24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믿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공동 서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열심히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먼저 쓴 어, 이로마서의이 신칭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행위로 받는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행위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결실을 맺고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런 응답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움직이는 행함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이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함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제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로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살게 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 이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고귀하고 값진 행함이 바로 성육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흘리시는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수 있는 살길을 열어 주신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십자가의 대속과 이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워한 평생 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한 평생 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고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 뭐 아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새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성의 표본이죠. 이 물속에서 수초나 줄기잎을 물어다가 집을 짓고 그 속에 암컷이 알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 속에서 수정된 알이 이제 가득 차고 이제 수컷은 에, 외부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출입구를 잡, 작게 만들고 밖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지느러미를 펄럭이면서 알이 상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고 이런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이제 집 속에서 새끼가 떠날 때까지 돌보면서 이제 수컷이 계속 이거를 이제 흔드니까 기진맥진해서 죽으면 이제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빠인데 그거를 이제 물어 뜯어 먹고 이제 살아가는 이런 부성애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삭은 평생 수양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영혼 깊숙히 각인 뿌리 체질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딱그 자리에 수양 때문에 자기가 살았으니까 이런 이삭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할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라. 했을 때 이삭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불순종했고 갔잖아요. 이삭은 바로 순종. 그런데 순종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의해 백배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블레셋 블레셋 지방 블레셋 나라의 그랄 지방, 그랄 지방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목축업이고 이 사막지대에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파면이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 가고 또 팠는데 빼앗아 가고. 그런데 이삭은 절대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양보, 양보. 두번 양보했는데 마지막에 판 곳은 이제 공격을 안 하니까 그것을 취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르호봇 그러니까 뭐 <laughs> 르호봇 경제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그 르호봇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너를 여기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 거부가 되고 이제 세력이 커진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블레셋 왕, 그랄 지방이 블레셋인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하고 같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찾아서 뭐라고 하냐.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해치지 마.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고 찾아왔다니까요. 왜? 이삭이 너무 축복을 받고 번성을 하니까 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찾아왔어요 직접. 그래서 우리를 해치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는 것 같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불신자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이제로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사람과 싸우지 말고 유괴 것은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제 불신자가 인정하고 먼저 여러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뭐 말씀이잖아요. 확실합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고 또세 가족 오주반 강의를 하면서 뭐늘 감사하고 보람되지만 가장 보람되고 감사한 순간 중에 한 순간이 언제냐?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졌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분이 뭐 성도님이 뭐 기도해서 뭐 응답을 받고 무슨 뭐뭐 뭐 승진을 하고 아파트가 당첨돼 그게 그거보다 크게 훨씬 더 감사한 거 있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237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시는 행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제 열두 가지 사단의 올무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말 무식하고 연약했던 베드로 같았던 나를 부르셨고 또 열등감과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케오 같았던 나를 부르셨고 이제 잘나가는 것 같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정말 영적 사실 모르고 갈급해해서 방황했던 그런 니고데모 같았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위한 대속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이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2,3,7,5,000 종족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수 없도다. 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요 또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입니다 보면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러 올라가기 전에 거기 이제 종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내려오겠다. 우리가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 주실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드릴 수양을 준비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세 개의 선교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제 내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교회 방향, 그리고 목회자 방향에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 승리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까 우리가 본일 절에서 7 절의 엄청난 이런 종합 축복 선물 세트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가면 되죠. 이제 우리가 응답받고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불신앙의 대명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네스바네아에서 1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죠. 굉장히 어 거기 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들어갈 수가 없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 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시지 않았냐 약속의 땅 아니냐 그 땅엔 적과 꿀이 흐르더라 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열 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야 이거 우리 못 들어가겠구나. 야 우리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다 죽겠구나 이거 하면서 할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된 말로 너무 열이 받으셨. 하나님이 너무 열이 받으셨어. 요 그래 너희가 애굽을 정탐한 날, 40일을 정탐했어요.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그때 뒤늦게 이제 뒷북을 치면서, 아우, 그래, 맞아, 우리 지금이라도 가난갑시다 이또막 그때 뒤늦게 막 가죠. 그런가 이제 이제 히전히를하를 하고 쫓겨되어지죠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어디서나 우리가 행하는 행함도 이제 강단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 사역을 하더라도 강단 말씀 놓치고 내열심으로 하는 것은 절대 인도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 지도도 받지 않고 매 하자 해보자 어? 그 아니거든 그거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나중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강단 말씀 따라서 또 영적인 지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강단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자.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쉬운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제 지팡이로 홍해를 쳤던 모세. 뒤에는 막 애굽 군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됐죠. 이제 또가나안을 가는데 요단강이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지지가 않았죠.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졌습니다. 밟을 때 멈춰졌어요. 벽으로 딱섰어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믿음으로 여리고를 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여리고에 지금 다 중무장했는데 거기서 뭐 나팔 불고 이거 빙빙 돌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마지막 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일어났고 또가나인 잔치에 정말 그 술독이 비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고 한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했을 때 물이 포도지로 변했습니다. 또나한 장군이 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문둥병이 들었죠. 엘리사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번, 일곱 번 몸을 담가라. 처음에는 안 들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이제 치유가 되었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걸 그대로 행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수확을 했고,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난 치유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행할 때 치유되는 역사이란 셈.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 가난 여인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딸의 이 귀신 들린 문제 치유 받을 수 있다. 이 믿음대로 행할 때 치유 받는 그런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앙은 다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터무니, 터무니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강단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행함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매주 강단 말씀 속에서 작은 실천 사항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 삶에 작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냐면 작은 성취와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큰 실천과 성취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들음으로 자라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배와 훈련 또 현장 시스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작은 점프부터 시작하실 때 더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리는 번지점프를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소문만 들었죠. 어떤 사람은 직접 듣고도 안 믿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을 갈르셨지 않냐? 정말 이 하늘 위에 하나님, 땅위에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요단을 공격하러 아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왔던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줬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같이 본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할이 행함, 우리의 액션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먼저 나를 살리는 행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이제 기도를 통하여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온라인 예배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일부러 그 교육 저저 문화센터 10층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봤어요. 이제 본당 차고 원니스 차고 여기 차고 다 차면 이제 가는 데잖아요. 제일 꼭대기 10층 11층.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집에서 편안하게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다오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다오시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온라인으로도 예배 승리하시고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유 본당 못 들어가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집에서 드리는 거하고 10층, 11층이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혜롭게 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 나오시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laughs> 지혜롭게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어, 이 우리 렘런트들이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렘런트들 앞에 이제 온전한 예배 승리를 통해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매일 나만의 가장 행복한 정식이도 무식이도 24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리고 위기 앞에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기스기야가이 아수르 18만 5천이 지금 밀고 돌아왔는데 그 위기 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 밤마다 333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3 3 d 뜻은 뭔지 아시죠? i 레미 r 3 3 s u r i 그리고 시편 a s 편 m s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드시기 바랍니다. 왜 응답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개와 사단의 공통점을 아시죠? 아시죠? <laughs> 엎드릴 때 도망간다. 개는 엎드리면 왜 도망가죠? 돌맹이 죽는 줄 알고 도망. 저는 안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엎드려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혈기를 부리지 말고 임본슬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자 이런 사람은 사람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 절대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제 정식이도 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작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기도 때 이제 딱 기도하면 다 끝나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힘들고 한계가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어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함은. 바로 교회를 살리는 행함입니다. 학계서 2장에도 보면 성전 건축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경제를 회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First m o v e 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원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집중하는 것은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나? 물론 계속 할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달까지 1만 구자 달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단에 섰으니까 이제 제 포럼을 좀 하면 어 제가 이제 강단에서 또어 이렇게 다니모사님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됐을 때 나는 과연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한 구자 미리 드리기니까 맨 처음에는 그럼 나도 한 구자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식구 숫자대로는 해야 되지 않겠냐 양심적으로. 1인 1이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어, 저는 이제 3 식구니까 그러면 양심적으로 세 구자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강단에서 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우리는 전부 다 헌당위원장이다. 딱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야 이거 혼당이원장이또 그렇게 하면 좀 이것도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또 그런 마음이 저제 자신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면서 또 내가 뭐뭐 뭐 제가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혹시 뭐또 이렇게 좀 정리할 게 있냐, 뭐 뒤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이 강단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약간 이 약간 액션을 취했는데, 누구 찾아간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액션을 취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 가지고 그 제가 작정했던 것을 다 드리게 됐습니다. 아니, 면뭐 죄송합니다. 뭐 저는 뭐 많이 작정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 지난 공동 의회 때도 이제 나왔고 또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세 자리 수를 무너뜨리는 운동입니다. 이제 이게 부채가 지금 100억 대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 3월 말에 이렇게 1만 구자로 해서 세 자리 수를 무너뜨리면그 다음부터는 일반 헌금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헌당 위원장으로 이제 언약 잡고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어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일인일이니까 가족 숫자대로 또 도저, 어,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또 아직 참여를 못 하셨거나 작정을 아직 못 하신 분들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원니스. 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 이름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뭐어떻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데 제가 더감 감동을 받은 것은 교회 안 나오는 불신 자녀 이름으로 하는 분을 봤습니다. 정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 그 자녀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 교회 안 나오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어떤 분은 보니까 그 몸이 아픈 분인데 이제 좀 이렇게 한잔 드시고 거동을 하시다 넘어졌는데 이게 뼈에 금이 가 가지고 그 돈이 나왔대요. 그걸 바로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잘하셨다고 해야 될지 아이고 참잘 이걸 못 하셨다고 해야 될지 잘 난처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기쁘더라고요. 다친 건 기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회사에서 보너스나 바로 드리고, 또 이제 코로나 정부 지원금 나오니까 바로 드리고, 막.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많이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성도를 만났는데, 이 성도가 믿음이 별로예요. 믿음이 별로인데 굉장히 경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경제 축복을 받으시냐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우리 저희 부모님이요, 저희 부모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성전 건축하는데 막 그냥 거의 전 재산 다 드리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 성정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소원이요. 나 자신이 내세에서 백배는 물론이고 자자손손히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장로님이 저한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본당 헌당만 끝내면 이제 이 재정 가지고 우리 단임 목사님도늘 말씀하시지만 237 성교를 막 본격적으로 힘 있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행하시는 참여하는 퍼스트 무브어 운동이 본당 헌당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원니스 운동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참여해서 다다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믿음 이제 강단 말씀이 그대로 어, 되리라는 그런 참된 믿음 가지고 즉시로 행동함으로 본당 한당과 현장 복음화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 몇년 전에 어, 호주의 한 부부가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호주의 어, 퀸즐랜드에 사는 케이트 오구와 데이비드 오구 부부는 수년 동안의 노력 끝에 이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예정보다 14주나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중에 둘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냥 그게 20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가 가장 노력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이제 심장이 곧 멎을 거니까 가망이 없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할때그 부부가 그 차가운 아기를 안고 이제 의료진들 다 나가라고 나가 그럼 자리를 비켜주시죠. 하고 엄마와 아빠가 우도수를 벗고 이두 사람이 엄마 아빠가 따뜻한 체온으로. 그 아이를 안아준 것입니다. 이제 숨은 안 쉬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움직 조금씩 꿈틀꿈틀 움직이 시작하고 이제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의료진들이 뭐 헐레벌떡 쫓아와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사랑의 행함이 죽어가던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함이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답을 찾지 못하고 이 영적 호흡이 끊어진 채 고통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 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여함과 같으니라. 어, 제가 사역하는 교구 현장에 한 권사님이. 그 보건소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건소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건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그 보건소 일하는 사람들이 시안하죠. 그래서 이제 어 하루는 전화가 왔대. 그런데 이 권사님이 계속 예배와 또 말씀, 또 훈련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자꾸만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 말씀이 사랑의 그 속삭임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뭐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같이 근무하는 직원한테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고로 안 친한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 왜 왔냐? 아니, 그, 당신은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얼굴이 점점 좋아지고, 뭐가 이렇게 평안하고 기이하고나좀 살려달라고. 막왜 지금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약 먹고, 지금 우울증에 막, 지금 나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뭐좀 교회 다닌다고 한것 같은데, 나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로 보음전에서 영접하고, 또 우리 지역의 전사 님 연결해서 만나고 했습니다. 이제 또 찾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이 의사들이 다 돌고 있다니까 정신병 정신과 의사들이 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길을 몰라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플랫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행복한 소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제 불신 영혼과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당당히 서는 믿음의 업그레이드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